저 그래도 들고 가야 돼요. 그래도 긴급 소집은 들고 가줘야 되고요. 무기도 좀 들고 갑시다. 무기라도 있어야 좀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1코를 못 잡은 건 너무 아쉽네요. 계속 이게 반복이야. 이거 돌리나요? 켈레세스 흑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코를 거의 안 쓰죠. 이걸 내서 교환을 노리고 동전 4코 합시다. 동전 4코 나쁘지 않은 플레이예요 항상. 어? 이게 이렇게 돼? 이러면 무기를 드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. 체력 좀 봐라. 아니 이거 이런 사코 해야 된다. 두 번 쓸 수 있으니까 연속으로 이러면 해야지. 사는데 있잖아. 숨이 턱 막히죠. 숨이 턱 막히죠. 그리고 저는 이번 턴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무기를 들 겁니다. 왜냐? 버프가 많이 발리니까. 버프가 두 마리한테 발리니까. 이걸 이렇게 교환해 줘야겠고요. 개체수를 왜 늘려놓는 걸까? 본체 체력 압박을 좀 넣죠.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넣죠 체력 압박을. 상대가 여기서 5코짜리 악마를 내려고 이걸 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얘 첨보를 아껴주는 것도 나쁜 선택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교환할 이렇게 한 장 교환하고 이렇게 낼 것 같긴 하거든요 5코짜리를. 아니네 낼 수도 있죠. 돌아간 걸 수도 있고. 이거 너무 좋은데. 기분 나쁘게 교환을 좀 해볼까? 기분 나쁘게? 되게 기분 나쁜 교환이거든 상대 입장에서. 이게 엄청 기분 나쁘죠. 상대 필드는 계속 살아남고 버프 계속 받고 무기 껴있고 무기를 빼고 싶은데 무기는 계속 껴져있고. 있는 거 같아 그거. 아, 없네. 영불 여기 1코짜리 영불. 아 있네. 있는데 안 썼네 지금. 아까워 갖고 안 썼네 저거. 저러면 안 돼요. 아까워하면 어그로 덱전에서 저런 거 아까워하면 안 돼. 잠깐만 왜 이렇게 나가? 이거 실수야. 근데 실수인데 맞으면 실수 아님? 맞으면 실수 아님? 신병기사 맞습니다. CC5368님 반갑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. 계속 잘 굴러가네요. 역시 딱이다. 댕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.